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시위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 법무법인 함혜인 김성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 체불과 민사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의 개념과 지급 원칙, 그리고 임금 체불 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임금 체불로 고발된 경우 합리적 해결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5호에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명칭, 즉 명칭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그 형식이 비록 위임계약, 도급계약이더라도 그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아무리 위임계약,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적 내용을 판단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이 된다면 양 당사자는 근로관계에 있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금의 지급 원칙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금을 체불했을 때 민사적인 채무만 남게 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이 체불될 경우에 민사상 채무가 발생하지만 근로자는 고용노동청 또는 검찰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도 처벌이 가능하고 여기서 대표이사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형식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한 실질적 사용자가 처벌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될 때에 보통 초범의 경우는 통상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체불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임금 체불로 진정이 된 경우 합리적 해결책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에는 우리 법이 반의사불벌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이제 사용자와 합의했으니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국가기관이 그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인죄, 뭐 강간죄, 강도죄와 같은 보통 일반의 형사상 범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국가기관은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으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수사단계인 고용노동청 또는 검찰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게 되고 만약에 공판 단계에서
법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공소 기각 판결로 사건은 종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임금 체불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변론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임금 체불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빨리 근로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금 체불과 민사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